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제 여섯 번째 강의로서 오늘은 디자인 및 건축이라는 주제로 여기서 뭐 디자인은 꼭뭐그 경기장의 외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기장의 시설에 관한 모든 디자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축 일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강의는 3월 31일 화요일 강의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예, 오늘 강의의 주제에 알맞게 복장을 하고 예, 머리에 뭔가를 쓰고 나왔습니다. 좀 웃기더라도 예,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 이러니 하고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이게 예, 진짜 헬멧이에요. 자, 사진부터 보시죠. 여기 이제 사진이 삼성 라이온즈 파크죠? 예, 새로 지은 경 저는 못 가봤어요. 아직 왜냐면 이제 제가 예, 한국에 없을 때 완공 돼가지고 예,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빨리 지금 예, 이 사태가 잘 해결돼서 제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러 가면은 이제 그때 경기장에 꼭 한번 가보려고 해요. 한 번이 아니라 뭐 여러 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 새로 지었고 아주 잘 만든 경기장이죠. 예. 일단 이 경기장을 보면은 뭐가 여러분 딱 보입니까? 이 파란색, 그쵸? 파란색, 이 테마가 다 보이죠? 관중석의 그 좌석이, 그리고 테이블이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삼성 라이온즈의 상징색인 그 예, 파란색과 일치가 돼서 이렇게 잘 어울리죠? 예전에 우리나라 구장을 보면은 제가 이제 주로 어렸을 때 혹은 뭐 커서도 다녔던 구장들은 아주 옛날에 뭐 거의 일제시대 때 이럴 때진 구장이 많아서 그뭐 미관, 디자인 이런 거는 아무런 그 신경을 안 쓰고 지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중석이랑 경기장이 한참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선수들 뭐 얼굴도 구별이 안 되고 등번호조차 안 보이고 이게 경기장이라는 게 관중의 그 관람의 편의를 우선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행정적인 편의 뭐 이런 걸 그냥 네? 그런 것만 너무 고려해서 지었기 때문에 참 보기 안 좋았죠. 근데 최근에 지은 경기장 뭐 광주나 뭐 창원이나 또 서울의 고척돔도 그렇고 여기 그 삼성 라이온즈 파크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지자체들마다 경쟁적으로 새로운 구장을 지으니까 이제 앉은 데는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짓냐? 그렇죠? 그래서 대전도 지금 새로 짓는다고 하고 이렇게 잠실 구장도 신축을 한다고 하죠. 그 지금의 자리에서 약간 그저 한강 쪽으로 더 들어가서 잠실 야구장을 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는 좀더 멀어지는 거죠. 그 대신에 지금의 자리는 이제 상업지구로 개발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리가 워낙 그 땅값이 비쌀 테니까 거기 무슨 뭐그 상업 건물을 지으면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할 수 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경기장을 건축하고 하는 데는 이게 이제 규모도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은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아 이게 좀 불편하네요. 하여튼 그렇다고 벗을 수도 없고 네, 계속 쓰고 할 거예요 오늘. 네. 그래서 자 아름다운 경기장. 네, 그래서 저이 파워포인트의 제목 글씨도 맞췄습니다. 파란색으로. 네. 이 색깔의 깔맞춤은 좀 중요해요, 원래. 예. 이 중요하죠. 예. 자, 넘어갑시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좀 이제 아는 부분에는 이제 예를 좀 들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먼저 그 경기장 혹은 뭐 스포츠 시설 이제 이런 거를 질때 제일 문제되는 것은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땅이 좀 넓지 않은 편이고 국토 자체가 좁고 또 산이 많아서 이렇게 막상 그 쓸만한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장이나 이런 스포츠 대규모 시설을 지으려면은 일단 땅이 넓은 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 이제 여기 나오겠습니다. 이제 보시죠. 예. 일단 커야 돼요, 땅이. 그쵸? 땅이
그 경기장 자체만도 굉장히 커야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부대 시설까지 있잖아요. 축구장이면 연습 경기장도 있어야 되고 또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약간 공원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때그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좀 땅도 있어야 돼. 광장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대규모 시설을 지을 때는 그 주변의 교통을 감안해야 하니까 뭐 고속도로 그 진출입을 할수 있는 그 길을 새로 닦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죠. 일단 커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좀 힘든 거죠. 일단 아무래도 잠재적 부지평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다 땅을 이 땅을 정했을 때 과연 어떨까?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좋을까? 이용하기는 좋을까? 많이 올까? 뭐 이런 것들. 네. 긍정적 부분 활성화 및 저항 반대 세력 다르기. 자, 이런 시설을 이제 대규모 시설을 지을 때 물론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경기장이 생기면은 일단 뭐 개발 호재죠. 예, 개발의 호재.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이제 사람이 몰려들 테고 교통도 많이 양도 늘어날 테고 그러면은 뭐 상업이 발달할 테고 결과적으로 땅값이나 뭐 집값이 오르겠죠. 그런 걸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항 및 반대 세력을 다루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유치했잖아요. 95년도, 6년도에 96년도였을 겁니다. 96년도에 유치를 했는데 97년도에 뭐가 터져요, 우리나라에? 예, IMF가 터지죠. 그 IMF가 터져서 우리나라 그 경제가 이제 완전히 주저앉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올림픽 월드컵은 유치해 놨고 그 어떡하죠? 경기장을 이제 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 많이 지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뭐 결국에는 지었습니다만은 서울에 그 축구 전용 구장을 새로 지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IMF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축구 전용 구장을 새로 지어야 하냐 이런 그 논란이 있었죠. 당연히 뭐그 일리 있는 반대 의견이죠. 그래서 어떤 그 안이 나왔냐면은 그 동대문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 그 패션의 거리 서울 동대문 지금은 동대문 그 축구장 야구장이 다 없어지고 그뭐 뭐죠 뭐 패션 문화 뭐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센터로. 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지하철역 이름이 동대문 운동장역이었는데 지금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대문에 있는 그 경기장을 축구 전용 구장으로 바꾸자 이런 안이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건설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죠. 왜냐하면 땅값을 뭐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렇게 약간 리모델링 비슷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비도 훨씬 적게 들어요. 그리고 동대문이 뭐 위치가 좋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많은 나라들의 많은 큰 도시에는 그 도심 한가운데에 경기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동대문도 그런 역할을 할수 있었던 거죠, 충분히. 예. 자, 그랬는데 이게 그 결국은 이 안이 이제 그 취소가 됐어요. 없앤 일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중구의회 동대문 운동장이 서울의 그 중구라는 데 속해 있거든요. 중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의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 지금도 기억하는데 중구의회 의장이 방송 인터뷰를 했어요. 반대한다. 그래서 왜 반대하십니까?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의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차들이 하늘로 다닐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차들이 하늘로 다닐 것도 아니고, 그 경기장이 생기면은 엄청나게 길이 막히고, 소음, 매연, 교통 혼잡,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한탄을 했죠. 아휴, 저런 답답한 양반을 봤나. 아니, 그 사람들이 차를 몰고 오면은, 어? 그냥 와서 축구만 보고 가나? 어? 와서 밥도 사 먹고, 어? 옆에서 쇼핑도 하고, 놀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돈 쓰고 가는 건데, 그거는 세금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동네에. 근데 왜 그만 생각 못 하고 길 막히는 것만 생각하냐. 진짜 이거야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거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그 동대문 그 축구 전용구장 안은 이제 취소가 되고, 결국에는 그 상암동에 새로 지었죠. 예, 상암동은 당시에는 그 서울의 그 난지도라고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는 뭐 엄청난 상업지구가 됐어요. 그 상암동 일대가 지금 방송국들 다 거기 가 있거든요. 뭐 MBC, 뭐 YTN, 뭐 TBN, 그렇죠? 제일제당 그 CJ의 TBN도 거기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상업지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어요. 예. 올림픽도 과거에는 올림픽을 국가에서 이제 추진하잖아요. 뭐 지자체나 국가에서 올림픽을 하자 이렇게 추진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찬성했습니다. 그래, 올림픽 하면 좋지. 올림픽 우리 마을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고 경제에도 도움이 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올림픽 하면은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보스턴 있잖아요. 보스턴. 보스턴이 큰 도시죠. 예, 역사적인 도시고 미국의 그 뉴욕 위쪽에 약간 있잖아요. 예. 보스턴에서 올림픽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2000 아마 20년 24년 뭐요 무렵에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쯤 전에 이제 그 추진을 했는데 그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 접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오해에서 비롯됐건 아니면 뭐 진짜건.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줘야죠. 여기다가 경기장이 생기고 여기다 시설이 생기면은 이러저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예. 그 반대 세력에 대해서 잘 설득하는 것도 이제 기술이죠. 예. 특히 이제 뭐 경기장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만은 무슨 뭐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꼭 지어야 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핵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예. 뭐 납골당 이런 거는 예. 뭐 필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대부분 다 싫어하죠.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그 반대하는 사람들 분들을 잘 설득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할지 이런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뭐 다른 분야에서 뭐꼭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자,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그 땅을 연구를 해야 돼요. 위치 그리고 지대라는 건 여기서 이제 땅값이란 뜻이 아니고 어떤 그 존을 말해요. 존. 위치 뭐 상업지구 뭐 공업지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뭐 농업지구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런 거에 용도에 맞는지, 위치는 적절한지, 사용자 요구, 지역사회 영향. 이 경기장이 생김으로써 지역사회에 무슨 뭐, 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기존에 그, 있던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진 않을지,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죠. 뭐 위치는 정말 중요하죠. 위치라는 게, 가기가 좋아야죠. 예.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대도시에 있는 우리나라 경기장들은 지하철이 가까워야 돼요. 그렇죠? 물론 뭐 버스 노선도 중요하고 자동차로 가기 좋은 것도 중요하고 고속도로에서 가깝냐, 인터체인지에서 가깝냐 중요한데 지하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라이온스 파크도 그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생겼죠? 2호선? 예. 그러니까 아마 그 경기장을 지을 때그 지하철역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예. 아마 뭐, 분명히 검토했겠죠.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뚫리니까, 아니면 경기장을 지을 거니까 지하철을 그걸 연장하자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고, 예. 뭐, 당연한 거죠. 뭐, 미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건 뭐, 한국에서도 통합니다. 그 부동산에 관한 그 격언 같은 게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 뭔것 같습니까, 여러분? Location, Location, and Location. 예, 세 개가 있는데, 세개다 Location이란 말이에요. 위치.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예. 특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은
특히 위치가 중요하죠. 자, 그것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땅을 정할 때, 위치를 정할 때 토지와 환경도 중요해요. 토양 검사가 뭐냐면 이제 땅의 그 품질을 검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계속 경기를 하고 또 관중들이 오고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환경적으로 뭐 오염이 돼 있다든가 안 좋은 물질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 거기다가 할 수가 없죠. 이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은 원래 그 쓰레기 처리장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유독한 화학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겠죠. 이거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죠. 2000년도에 시드니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그 경기장 중에 일부는 마찬가지로 그 쓰레기장 위에다 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환경을 재생산시켜서 지속 가능한 스포츠를 하는 게뭐 호주의 그 친환경 그게 테마였거든요. 당시에 그 올림픽에서. 그렇대. 이거 토양 검사 철저하게 안 하면 큰일 나죠. 예. 선수들이 뛰는 그막 땅에서 엎어지고 막 흙이 막 묻고 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 흙이 무슨 뭐 중금속에 오염이 돼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건 큰일이죠.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땅을 이렇게 직접 시추해가지고 파서 이제 그거를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뭐 특히 뭐 요즘에 라돈 이런 거 위험하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 오래된 집들은 라돈 검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납 성분 같은 그런 중금속 물질. 예. 그다음에 표면 고르기 뭐 그거는 이제 공사할 때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밖에 이제 환경에 관해서는 점점 이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죠. 요즘에는 뭐든지 환경에 좀 민감하지 않으면은 예, 곤란합니다. 멸종위기 동물이 주변에 있는지 이게 이제 무슨 뭐 터널을 뚫을 때도 뭐 천성산 터널 이런 거할때그 이제 그래서 뭐, 뭐 어떤 스님이 막그 단식 투쟁하시기도 하고 그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예전에 개발 시대에는 그냥 밀어붙이면 됐어요. 그냥 뚫어, 씨, 뭐. 무슨 동물들 멸종하는 게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뭐 그래서도 안 되고. 예. 동물이 살수 없으면 인간도 살 수가 없으니까. 같이 살아야죠, 뭐. 그래서 개발을 하되, 이렇게 그, 뭐, 동식물, 특히 이제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이라면은 그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걸 피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최대한 그걸 보호하는 방법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돼요. 예. 접근성,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로케이션하고 비슷한 얘기고요. 공공설비, 그러니까 뭐 전기나 수도 이런 것들, 네. 어떻게 잘 연결할 수 있는지, 뭐 요즘은 뭐 이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뭐 과거에는 이렇게 좀 외딴 데 있으면 인터넷도 안 잡히고 막그 전기도 약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죠. 뭐 수도, 배수, 하수도, 특히 이제 운동장은 배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과거에 그 제가 8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잠실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다 보면은 이제 비가 오잖아요 한참 그러면 비가 그쳐요 이제 그럼 비가 그치면은 경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근데 바로 못합니다 왜냐면 물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구단 직원들이 나와요 다 그러니까 그 경기장 관리하는 분들 말고 그 행정 직원들 있잖아요 무슨 뭐 총무부 이런 분들까지 다 나와요 한 30명이 그래가지고 근데 뭘 들고 나오느냐 양동이하고 스펀지를 들고 나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 1980년대. 아마 90년대 초까지 그랬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야구장에 이렇게 스펀지로 물을 찍찍 한 다음에 그걸 짜서 양동이에다가 짜내고. 그래서 한 20, 30분 그거 한 다음에 다시 운동장 고르고 시합하고 이랬어요. 예. 그게 불과 한 20, 3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야구장이었던 잠실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게 비 그치고 한 10분이면 말창하죠. 예. 대구도 그렇고 광주 이런 데 세워진 데는 왜냐하면 배수 시설을 이미 다잘 갖춰놓기 때문이에요. 옛날하고 다르죠 이제. 예. 뭐 하수도 문제 마찬가지고. 예. 참 그때를 아십니까네요, 진짜. 예. 스펀지에 양동이 스펀지에 물 짜가지고 양동이에 봤던 그 시절이 얼마 전인데. 예. 여러분은 참 좋은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장. 아, 아직 다음 장이 아니군요. 예, 부지 비용. 그쵸, 돈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그것도. 예. 그래서 이 가격이 과연 적절한지, 세금은 얼마를 내게 될지,
적절한지, 개발 비용은 얼마가 들지, 뭐 기타 비용은 얼마가 들지 이런 거를 잘 계산해서 정해야죠, 부지를. 이게 안 맞으면 못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구입이냐 임대냐인데, 예. 이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무슨 뭐 태권도장을 연다 그럴 때, 뭐 건물을 사면 좋겠지만 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거의 임대라고 봅시다 이제. 예, 그렇죠? 뭐 상가에 이렇게 한층 혹은 한층의 일부 이렇게 사서 내부 들어가시죠. 근데 이제 1층은 비싸니까 보통 이제 2층 혹은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죠. 예. 태권도장이 1층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 출신은 아닌데, 예. 논산훈련소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제 친구가 군대 갈 때. 근데 제가 논산시 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놀란 게 뭐였냐면은 당구장이 1층에 많아요. 예. 저는 서울에서는 1층에 있는 당구장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까지도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근데 논산에 가니까 당구장이 다 2층에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희한하게 여긴 당구장이 1층에 있냐? 근데 일단 뭐 임대료가 싼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논산은 이제 군사 도시니까 이제 뭐 당구장이 많고 잘 되는 거예요. 1층에 있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것들. 예. 임대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죠. 예. 여러분 태권도장은 예, 1층에다 아마 못 짓게 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엔. 예. 그다음에 부지 선정. 자, 이래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들어가죠. 일단 땅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우리나라는 특히 땅이 많지가 않으니까. 다음 점. 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뭐냐면은, 자, 미국의 그 동남부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 애틀랜타라는, 예, 애틀랜타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애틀랜타 이렇게 합니다. T 발음을 거의 안 해가지고. 애틀랜타에 그 팀의 야구장이 있거든요. 야구장, 아니, 그 팀의 야구장이 있단다. 그 도시에 야구팀이 있는데, 예, 프로야구팀이, 이름이 이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예요. 1990년대에 참 잘했는데, 예, 2000년대까지 잘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예, 이제 많이 이제 약해졌어요. 근데 이 팀이 그 구장을 이제 최근에 많이 옮겼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몇번 옮겼습니다. 그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고,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애틀랜타라는 도시가 동남부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동남부의 중심 도시예요. 가장 큽니다. 그래서 무슨 뭐 플로리다나 뭐 미시시피, 알라바마, 테네시 이런 데로 가려면 다 여기서 내려요. 공항 한국에서 갈 때는 뭐 공항이 제일 크니까 여기가. 여러분 혹시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진짜 오래된 영화죠. 이름은 한번 들어봤죠. 그래도 뭐본 적은 없더라도 그이 영화의 주인공이 스칼렛 오하라라는 이제 극중 인물이 이름인데 그 남부에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 그 부잣집 딸이에요. 그러니까 남부는 그 북부하고 북부는 이제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쪽이고 남부는 노예 유지를 주장하는 쪽이죠. 노예가 많이 거느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전쟁이 나서 남부가 이제 지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이제 노예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스칼렛이 비비안 리라는 배우가 연기한 스칼렛 주인공 스칼렛이 애틀랜타에서 이렇게 피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도시가 막 폭격을 맞아서 막 폐허가 됐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막 애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애틀랜타예요. 이 애틀랜타는 1996년에 올림픽을 했습니다. 예, 애틀랜타에서 올림픽을 했죠. 그때 주경기장을 지었어요, 새로. 올림픽 주경기장을 지었는데, 그 주경기장을 지으면서, 이제 애틀랜타가 올림픽 끝나면 그 주경기장을 어떻게 쓸 거냐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애초에 질 때부터, 자, 이 경기장은 올림픽 이후에는 야구장으로 개조해서 브레이브스가 쓴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건설을 했어요, 경기장을. 그래서 이제 건축을 어디다 했냐면 그 애틀랜타 다운타운 남쪽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장을 96년 이후부터
한 20년 동안 썼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경기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어디다 졌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이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A가 있죠. A 터너필드라고 여기가 이제 96년 이후에 썼던 경기장이고 새로 지은 경기장이죠. B 있죠. B. 예. 뉴 스테디움. 이게 이제 선트러스트 필드라고 은행인데 선트러스트가 이렇게 옮겼어요. 이게 한 차로 한 15분 안 막히면 20분 그 정도 걸립니다. 이게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 노란색 그이다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학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애틀란타의 최중심부 다운타운은 A 부근에 있어요. 여기 애틀란타라고 써 있는 그 글자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 부분이 이제 애틀란타의 중심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을 들수 있죠. 96년, 97년에 지었으면 비교적 새 구장인데 20년이면 뭐 오래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왜이 구장? 저도 가봤는데 좋아요, 경기장. 예, 2005년에 가봤는데 저도 이 터너필드 좋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옮긴 거예요, 일로 B로, A에서 B로 옮겼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뭐 괜히 옮기지 않았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자, 그 답이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이 지도에 나옵니다. 이 색깔이 좀잘안 보이는데, 예. 무슨 뭐 생명 검사하는 표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이게 그 길이고요. 빨간색이 인구입니다. 예. 그래서 빨간색이 촘촘할수록 인구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요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요 길이 보이시죠? 이거 표시를 좀 해드려야겠네. 요 부분이요. 제가 지금 긋고 있는 이 부분, 파란색. 예. 이 부분이 그 애틀란타의 중심이고, A는 어디쯤이냐면은, 아유 잘안 보이네. 한 요쯤이에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예. A는 요쯤이에요. 요쯤. 여기가 A예요. 예. B는 요쯤이고요. 여기. 예.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도시 중심부에 있었어요, 경기장이. 그러다가 이제 일로 옮긴 거예요, 외곽으로. 그러니까 한 15분, 20분이면 꽤 외곽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어때요? 이쪽 그 도시 외곽 쪽이 인구가 촘촘해지고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애틀란타가. 이 북쪽으로 발달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굳이 도심에 있는 게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팀 입장에서 손님을 유치하기에 아 오히려 이 외곽으로 나가는 게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경기장을 옮긴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새로운 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애틀란타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터너필드 주변이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동네가 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말뭐 도심이 황폐화되는 이런 현상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제가 여기를 이제 여러 번 가봤거든요, 애틀란타를. 진짜 뭐한 30, 40번 정도 간것 같아요, 이 주변 길들을. 거의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이 근처에는 이 애틀란타 다운타운에 뭐가 있냐면 이제 CNN 본사가 있습니다. 그 케이블 뉴스 채널 CNN. 그리고 코카콜라도 애틀란타가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운타운을 많이 갔다가 한 번은 그 애틀란타의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주 애틀란타라고. 예. 딸내미 데리고 이제 갔었어요. 우리 애가 한만 3살, 4살 때 됐을 때. 이제 거기서 볼일을 보고 이제 애틀란타 주 갔다가 이제 이 고속도로 타려고 나오는데 나오는 길이 어딨냐면 이제 터너필드 쪽으로 연결돼서 고속도로를 빠져요. 근데 그 주변이 완전 그 슬럼가 있죠. 이게 그 저소득층, 주로 흑인들이 막 집들이 보면 무슨 뭐 저기 좀 수상하고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를 막 지나가게 된 거예요. 차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지? 근데 막그 인상이 좀 험악한 예,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쟨 뭐야? 막 이러면서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와이프하고 딸하고 뒤에 타고 있었는데
빨리 가자, 무섭다, 막 이러면서. 물론 무서울 건 없죠, 이제. 사람 사는 데인데. 어쨌든 좀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런 데를 쓱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면 터너필드가 딱 나오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야구장 주변이 너무 황폐화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이. 그러니까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예, 이게 장사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옮겨야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시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 인구가 더 많고 발전하는 지역으로 당연히 가야겠죠. 그게 이게 도시 계획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스포츠 공공시설의 이전은 예. 애틀랜타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시설 디자인. 그래서 뭐 시설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디자인할 때. 건축물의 구조. 예전에는 그냥 진짜 뭐 콘크리트 덩어리로 그냥 직사각형 멋대가리 하나 없이 다 졌었죠. 옛날에는 뭐 정말 아, 미적 감각이라고는 진짜 일도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이 대구 FC 경기장 아름답잖아요. 외곽을 봐도 벌써 뭔가 미술적인 제가 잘 모릅니다만 조형미가 느껴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공공시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데 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뭐 라커룸 또잘 지어야 되고 개수 충분하게 만들어야 되고 매점도 관중들이 이제 경기를 보다가 이제 매점을 갈때 언제 갑니까? 보통 이제 뭐 야구는 뭐 공수 교대할 때 가고 축구는 전반 후반 사이에 많이 가죠 보통 뭐 경기 전후나 그때도 가지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매점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건 이제 미국에서 느낀 건데, 이 동선이 잘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미국 제가 갔던 경기장 중에도.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죠. 사람들이 빨리 사서 빨리 갈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을 주고받으면 예를 들어서 더 오래 걸리잖아요. 거스름돈도 씌워야 되고, 뭐, 계산해야 되고, 그쵸? 만나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카드 쓰는 사람은 전용 창구를 만든다든가, 그렇죠? 현금 따로, 카드 따로 이렇게 한다든가. 요즘에는 그래서 아예 그이 스마트 경기장이라고 해서 경기장에서 현금 안 받는 데도 많습니다. 스타벅스처럼. 예. 왜냐면 이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귀찮고. 그리고 현금 이렇게 보관하기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화장실. 화장실도 정말 중요해요. 화장실이 뭐 깨끗해야 된다. 이건 당연하고. 여러분, 화장실 어느 데를 갔는데 화장실이 막 진짜 더럽고 이러면은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거기 절대로. 네. 근데 이런 공공시설에서 화장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예, 뭔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여자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똑같은 숫자로 만들면 안 돼요. 여자 화장실을 두 배로 많이 지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단 여성분들이 화장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오래입니다. 남자보다 훨씬. 네, 그거는 뭐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숫자가 이용하더라도 여자 화장실이 더 붐벼요, 항상. 여러분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건 제가 디즈니 그 월드 갔을 때 미국에 그 중에서도 애니멀 킹덤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그때 느낀 건데,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은 통통 비었어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그냥 금방금방 나오니까. 근데 여자 화장실은 한번 사람들이 들어가면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막쫙서 있어요. 남자 쪽은 줄안서 있는데, 여자 화장실은 줄이 쫙서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막 급하니까 그냥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요. 문 열고. 그래서 거기서 불 보고 나오고 뭐 이런 걸 봤어요. 그냥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무슨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꼭 하십시오, 그거. 예. 근데 과거에는 이제 경기장에 여성 팬이 거의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 문제가 안 됐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숫자로.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 화장실의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수업에.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 아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프레스박스. 그쵸? 언론에 관한 그 시설. 예, 이건 뭐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뭐 여러 가지 설비를 잘 갖춰서 뭐잘 보도를 할수 있게 해줘야, 예,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고 시설을 또 오게 되고. 자, 그 밖에 이제 이거는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고 배치도, 그러니까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그 윤곽을 나타낸 그 그림이고요. 청사진은 이것도 이제 배치도랑 좀 비슷한데, 뭐 제가 뭐 건축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헬멧은 썼습니다만은 잘 모르는데요. 이게 이제 왜 청사진이냐면은, 왜 블루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이게 처음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으로 표시가 됐었대요. 그래서 이게 청사진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그냥 뭐 하얀 종이에 검은색으로 하니까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예, 건축 계획. 저 건축을 이제 하는 거예요. 드디어 땅도 샀고, 예, 땅도 정했겠다, 디자인도 했겠다, 건축을 하죠. 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예, 누가 할 것인가? 이거는 근데 뭐 이런 대규모 시설, 특히 이제 지자체나 정부가 하는 거는 그냥 뭐너해 이렇게 할수 없죠. 예. 절차가 다 있죠. 그래서 입찰이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 경매처럼. 그러니까 물론 경매는 가격만으로 결정하지만, 이 입찰이란 거는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싸게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어떤 자재를 써서 언제까지 뭐 어떻게 뭐뭘 신경 써서 건설하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뭐 몇백 페이지짜리를 이제 내죠, 이렇게 제안서를. 그러면 그걸 다 검토해서, 근데 뭐 건설비는 이 정도 듭니다 라든가, 근데 무조건 싸다고 그걸 선택하면 안 돼요, 당연히. 예. 이게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가격만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격은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거죠. 예. 그 낙찰자를 결정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입찰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뭐 이제 그 당사자 건축주와 이제 건축업체가 계약을 합니다. 언제 언제까지 완공한다, 뭐 자재는 어떤 거 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약을 할수 있겠죠, 내용을.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서류가 있겠죠. 예. 뭐 인허가 서류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법적인 서류 뭐말 거예요, 행정 서류 해가지고. 이게 뭐 간단한 작업이 아니니까, 뭐 이게 집만 하나 지으려고 해도 개인이 이게 엄청난데, 서류 같은 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오죽하겠어요? 현장 준비. 뭐 당연히 이제 가서 준비를 해야겠죠. 네. 이제 뭘 하냐, 건설 공사의 요소. 뭐 많죠, 뭐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뭐몇 가지 이제 큰 것만 한번 살펴보면은, 기초 공사 자재, 하부 구조 및 하중, 이런 것들. 상부 구조, 외장 요소. 뭐 솔직히 자세히 제가 뭐 아는 게 아니라서 그냥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 예, 이해해 주세요. 예. 전문가를 좀 모셔서 이런 걸좀 해야 되는데. 예. 자, 외장 요소 해가지고 이제 경기장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붕이 새면 큰일 나죠. 예, 그건 뭐 뉴스에 나와요, 그럼. 예, 그럼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제. 시설 담당 그 공무원이나 뭐 건설 업체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뉴스에 나오잖아. 잔디가요, 여러분, 그 축구장 잔디가 굉장히 관리하기 까다로워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축구장에 그 심은 잔디가 이게 국산이 아니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축구장에 그 마치 그뭐 공원에 심는 잔디 있잖아요. 예. 구궁이나 공원 가면 이렇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는 그 잔디, 그 품종을 심었어요. 일명 금잔디. 그래서 이거는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가을만 되면 이렇게 금빛으로 변해서 이렇게 죽어요, 잔디가. 그러니까 이게 외관상 보기가 안 좋죠. 축구장에, 예전에는 우리나라 그 가끔 겨울에도 축구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FA컵 이런 거 하면은, 친선대회 이런 걸 겨울에 하면은 잔디가 이렇게 누렸어요, 저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그 품종이 원래 그러니까, 마치 공원에 있는 잔디처럼 그런 데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유럽 축구를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잔디에서 축구하는 걸 용납을 못해. 그렇죠? 아니 여러분, 유럽은 이제 시즌이 가을에서 봄까지니까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하잖아요. 근데 한겨울에 잔디가 어디 누렇게 됩니까? 화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제가 옛날에 배운 지식을 이제 동원하자면은 그런 잔디 품종이 있습니다. 따로. 그거를 보통 이제 뭐 약간 다른데 제일 많이 쓰는 잔디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건 뭐 시험에 안될 거니까 외우진 마시고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켄터키 블루그래스라는 그 품종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페레니얼 라이그래스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두 개를 이제 교배시키기도 합니다. 그두 개를 섞어서 개량한 품종을 이제 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심는 잔디들은 경기장에서 보통 그두 개의 혼합종이에요. 네. 켄터키 블루그래스하고 페레니얼 라이그래스를 섞은 건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귤화위지란 말 아시죠? 네. 귤이 위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자연의 어떤 작물 이런 거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이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잘 적응 못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해외여행 가보셨겠습니다만은 어때요? 처음에 한 3일은 뭐 현지 음식 먹죠, 막 어? 느끼해도 좋아. 어? 야, 해외에 나왔으면 해외 음식을 먹어야지 말이야, 사람이에요. 그걸 뭐그못 참고 그걸 뭐 그러냐? 그러다가 이제 한 3일 지나면 어때요? 야, 사발면 남은 거 없냐? 어? 찾죠. 야, 고추장 좀 챙겨온 거 없냐? 원래 그래요, 이게. 그래서 잔디도 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식재를 하면은 그야말로 심으면은 이게 잘못 버팁니다. 그래서 구장들 보면은 잔디가 엉망인데 많아요. 서울 상암동도 그렇고 인천 엉망이죠 잔디. 게다가 이제 무슨 뭐 경기장에서 행사 같은 거 한번 하잖아요. 뭐 시민 노래자랑 이런 거 한번 하면은 그냥 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잔디밭이. 그래서 이 잔디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축구장에서 특히 관리하기가. 그리고 이제 날씨가 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든가 뭐좀 춥다든가 이러면은 이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에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워싱턴 주에. 예, 큰 도시죠. 그 시애틀 사운더스라는 축구팀이 있어요. 예. 그 팀이 잘하거든요, 경기를. MLS, 그 메이저리그 사커팀 중에 굉장히 명문 팀인데 성적도 잘 나오고 관중도 한 경기당 뭐 3만 명씩 옵니다. 3, 4만 명씩. 굉장히 성공적이죠. 근데 그팀 경기장은 예, 축구 팀인데 잔디가 인조 잔디예요. 에? 아니 무슨 축구를 인조 잔디에서 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비도 많이 오고 겨울에 좀 너무 날씨가 좀 으시시하고 좀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천연 잔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인조 잔디를 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축구의 전통주의자들은 축구를 인조 잔디에서 한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죠. 아니 무슨 축구를 인조 잔디에서 해? 말이 돼 그게 뭐 이러는데 뭐 좋은 그 인조잔디 종류가 나오면은 뭐 나중에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예. 하여튼 예, 잔디 얘기했고 그다음에 배수 시스템 아까 얘기했죠. 예, 중요하고 내부 요소 그 경기장 안에 무슨 뭐 가구라든가 마감재 뭐 몰딩 뭐저벽 색깔 뭐 이런 거 좌석 바닥 좌석은 중요합니다. 이게 과거의 경기장을 보면은 좌석이 이렇게 많은 관중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좁고 불편하게 만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관중 수를 좀 줄이더라도 경기 그 의자를 좀 편하게 만들어서 관중들이 관람하기 편하게 하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추세가. 여기 바닥이라는 건 실내 경기장에 그 농구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마룻바닥 같은 거 하드우드 플로어 이런 걸 말합니다. 뭐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깔아야죠. 기타 고려사항, 복구 및 보수, 절약 및 친환경. 그러니까, 경기장이라는 게 이제 수시로 뭐, 복구를 해야 돼요. 뭐, 지금 서귀포의 제주 월드컵 경기장, 뭐, 비용을 물 샌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진지 20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보수해야 되고, 뭐, 절약은 당연하죠. 뭐, 물도 아껴 써야 되고, 뭐, 환경. 요즘 화두가 환경에 관한 그 민감하니까 또 친환경, 에 관한 시설이나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도 있고요.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건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네요. 비용.
돈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재무관리 이런 데서 좀 자세하게 할 텐데요. 일단 뭐 오늘은 목록만 쭉 보고, 예, 뭐 오늘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네요. 예. 자, 어떤 게 들어가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뭐, 건축비, 이건 뭐 당연하죠. 뭐, 건축비가 많이 들겠죠. 예. 그다음에 공사비. 설계, 건축은 주로 설계에 관한 얘기고, 이제 공사는 이제 실제로 시공에 관한 얘기죠. 예. 가구, 비품, 장비 이런 것도 사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실내 그 부대 시설 이런 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있죠. 예. 이게 보험이 뭐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보험이 다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뭐 우승 보험도 있잖아요. 어떤 팀이 우승을 하면은 받는 보험. 그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냉정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보험회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도박사 못지않게 보험회사들은 계산에 철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료 요율을 계산할 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양한 통계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보험은 뭐 26세 이하는 안 받아주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보험사가 아는 거예요. 26세 이하는 사고를 많이 내.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젊으면은 운동신경도 막 발달하고 이래서 운전을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부주의합니다. 젊어서 이게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걸 알아요, 보험회사가.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이미 보니까 그게 나와 있거든요, 다. 그리고 여러분 보험, 자동차 보험할 때 이런 거 있죠. 애기 하나 나면 깎아주고, 결혼하면 깎아주고 이런 거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애기를 뒤에 태우고 운전하면은 안전운전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고가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죠. 사고가 줄어들죠. 보험회사가 아는 거예요, 그걸. 네. 단연간의 그 자료를 통해서. 하여튼 뭐 얘기가 약간 이상하게 흘렀는데 뭐 다양한 보험이 있어요. 뭐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거에 대비하는 보험, 뭐또 노동자가 그 일하다가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뭐 부상이나 혹은 뭐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경우 그거에 대한 보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보험이 있겠죠. 예. 잘 들어서 이제 위험에 대비해 놔야죠, 당연히. 예. 그다음에 예비비 뭐 항상 필요하죠. 예.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야 컨틴전시 플랜. 그 다음에 뭐 기타 비용 뭐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프로젝트가 끝났다 그럴 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뭐 분석하는 게 과정이 필요하죠. 잘 지었나 감리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예, 건축업계에서 그래서 감리를 통해서 이 공정은 이 건축 과정은 뭐 합리적이고 뭐 누가 돈 빼먹은 거 없이 잘 진행됐다 이렇게 이제 그것까지 마무리가 돼야 이제 진짜 공사가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마무리 분석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하나 더 있나?